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사실 이거 뭐예요? 답은 여기 다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부터냐니까 솔루션 해서 아니죠. 요거는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이어서 나와 있어요. 이어서 퍼스트 라이얼 어디서 나와 있느냐니까 요게 질문 5개고 5개 질문이고 이 5개 질문에 대한 설명이 여기 스타 쭉 나와 있습니다. answer 1 그래서 answer 2 그리고 answer 3, answer 4, answer 5 이렇게 40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본 게 좀 사실 좀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answer 부분을. 그래서 지금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은 네, 여러분들이 어디가 틀렸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네이버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는 말이죠. 가능할까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노입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첫 번째는 노.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첫 번째는 no 이렇게 해서 왜 그렇죠? 왜 불가능하죠? 그렇다면은 모든 여기 있는 있음의 모든 주민들이 자기가 네이버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은 네이버니까 뭐라고 해야 참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죠. 이게 거짓말이란 말은 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이트란 말이겠죠. 네이버가 아니라. 그죠? 그럼 나이트는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됩니다. 있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네이버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있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이트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든 불가능한 상황이 되죠. 두 번째입니다. 그와 그의 브라더리 둘 다 보스, 그죠? 보스입니다. 둘 다 네이버라고 주장하는 애니가 아니고 이번엔 은이에요. 은? 여기는 애니잖아요. 애니가 쓰여있고 여기는 은이 쓰여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얘는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 all. 이거는 뭐죠? 하나의 하나, 원, 그렇죠? 한 명의 그 주자가 그와 그의 브라더리 둘 다 네이버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는 경우죠. 그렇죠?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만약 그와 그의 형제가 둘 다 네이버다, 그죠? 둘 다 네이버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참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네이버는 참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거짓말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와 그의 형제가 둘 다 네이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그의 형제가 둘 다 나이트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나이트라고 하면은 그것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트는 거짓말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둘 다 네이버일 수도 없고 둘 다 나이트일 수는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나이트고 한 명은 네이버일 수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보스가 아니라 한 명만 either he or his brother 그죠? 그거는 말이 되죠. 그건 가능하잖아요. 실은 자기만 네이버인데 자기 형제도 네이버라고 거짓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논리적으로 가능한 거죠.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어떨 때 가능하냐니까 그는 네이버이고 그의 브라더리 나이트인 경우 그죠? 둘 다 네이버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되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도 가능한 거고 그죠? 그의 형제는 나이트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가능한 표현이 됩니다. 가능한 표현이 되고 이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he는 어떻게 되나요? he is neighbor. neighbor고 and
His brother is a knight가 되겠죠. 만약에 A가 그럼 퀴즈를 하나 더 내볼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he and his brother are both neighbors라고 아니라 이 사람이 만약에 either he or his brother is a neighbor라고 했단 말이에요. a neighbor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은 he는 누구고 knight냐 neighbor냐 말입니다. brother는 무엇이 네이버가 될지 나이트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모르겠으면 질문 게시판에 글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A가 뭐라고 쓰느냐니까 그와 그의 형제에 대해서 적어도 한 명은 네이버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이게 이 질문이 같은 질문이 되어버렸네. 요게 그겁니다. 요 내용이 세 번째에 나와버렸습니다. 세 번째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경우에는 At least one of us is a neighbor. 좀 다르네요. 좀 다릅니다. 같진 않습니다. 다시 적어도 한 명은 네이버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At least.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이 네이버이거나 둘 다 네이버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이 말이 참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A가 하는 말이 참이라고 한다면은 둘 중에 한 명은 네이버이거나 혹은 둘 다 네이버거나 그런데 둘 다 네이버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참말을 한다면이라고 가정했잖아요. 참말을 한다는 말은 A가 나이트라고 하는 말이죠. A가 나이트라고 한다면은 그의 브라더는 네이버가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만약 A가 네이버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라 그러면은 At least one of us is a neighbor. 그럼 이 사람은 적어도 한 명은 네이버라고 하는 참말을 하게 되죠. 그죠? 따라서 A는 네이버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과 같은 질문이 되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럼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나이트가 돼야 되고 A는 나이트 그리고 B, 브라더는 네이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말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정확하게 우리들 중에 한 명이 네이버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와 B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정확히 둘 중에 한 명이 네이버다 라면은 A는 어떻게 되죠? 4번 A는 나이트에 되고 나이트. B는 네이버가 되거나 혹은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 말이 되죠? 되는데 혹은 만약에 A가 네이버면 어떻게 되나요? A가 네이버일 수도 있죠. 네이버. 그리고 B도 네이버인 경우. B도 네이버. 그러면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둘 다 네이버인데 한 사람만 네이버라고 했으니까 A는 거짓말을 한 거고 따라서 A는 네이버일 수가 있고 그죠? B도 네이버일 수가 있죠.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겠네. 이 경우도 가능하고 이 경우도 가능하고 그죠? 답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본지 오래됐어. 네 번째 그러니까 만약 A가 나이트라면은 그의 말은 사실이고 따라서 one is neighbor, A는 neighbor, B는 neighbor가 되고 그죠? A가 neighbor라고 한다면은 false가 되고 따라서 A와 B, A와 B 둘 다 네이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B는 어떤 경우든 보시면은 B는 어떤 경우든 네이버여야 되고, 그죠? A는 나이트일 수도 있고 네이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네 번째가 되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A가 그 대신에 뭐라고 했느냐니까 나의 형제와 나는 같은 타입입니다.
우리는 둘 다 나이트거나 둘 다 네이버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말이 이게 참일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혹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A와 B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죠. 자, 둘 다 나이트거나 둘 다 네이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같은 타입이라고 했던 거예요. 둘 다 네이버일 순 없죠. 둘 다 네이버가 되면 이게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죠? 거짓말이 되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브라더가 아이는 다른 타입이 되는 거고, 그죠? 자기 A는 네이버고 브라더는 나이트가 될 수 있겠죠. 오픈. A는 네이버이고 브라더는 나이트일 수가 있고 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말이 거짓말이다 하면은, 그럼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A가 네이버라고 하는 경우죠. A가 네이버라고 할 경우에 B는 나이트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게 참말이다. A가 나이트단 말이에요. A가 나이트라고 하면은 We are either both night, both neighbor가 되니까 brother도 역시 night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A도 night, B도 night. 이렇게 되면은 저 말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4번과 달리 A는 네이버거나 나이트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고 B는 무조건 하고 나이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옆에 있는 요 뭐예요? 답변을 보고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는 그렇죠. 나이트나 네이버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B에 대해서는 B에 대해서 설명이 뭐 되어 있나요? So, B is neighbor and A is indeterminate. 그러니까 B는 neighbor, B는 neighbor. 그럼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밑에 질문이네. 밑에 질문. 예예. 예. 이거는 있고 맞고. 그 밑에 또 다시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니까 A가 My brother과 나는 서로 different 타입입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는 거죠. A가 만약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타입, 만약 A가 나이트라고 한다면은 5에 하나 문제가 돼 있죠. A가 나이트라고 한다면은 B는 네이버가 되고, 그렇죠? A가 만약에 네이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라고 한다면은 서로 different 타입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럼 B도 네이버가 되겠죠. 네이버. 그러면은 B는 무조건 하고 네이버고 A는 나이트 또는 네이버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상당히 재밌나요? 예. 상당히 논리학 시험 공부와 그리고 어떤 명사, 부사어, 그리고 문장의 보스, 또 either A or B, 아주 영문법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제들이죠.